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자, 전국의 1학년 네, 학생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11월 전국여행 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했는데 시험을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문제가 막 쉬운 문제, 내가 풀 만한 문제, 그런 문제들만 쏙쏙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 시험은 끝이 났잖아요. 네, 1학년 이제 후반부예요. 16번부터 30번. 자, 여기에 조금 4점짜리 문제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서 막혔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예, 어려웠던 문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쌤이 차근차근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풀이 과정 또박또박 여러분들 이해 잘 되시게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한 모서리가 6이고 부피가 108이래요. 그런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최소값,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육면체 살짝 그려볼게. 직육면체인데 얘가 모서리의 길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6. 그럼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 자, 요런 모서리들이 존재를 하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그냥 임의로 6이라고 놓을게요. 이 중에 어떤 것이 6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놓은 거고, 나머지 이제 길이 부분이 나와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서리 부분의 길이를 차지하고 있는 값을 6, A, B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왔잖아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으로 6, A, B더라. 자, 그것이 108이더라. 자, 이런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내가 A랑 B라고 하는 미지수를 설정했지만은. 자, 그래서 A랑 B를 곱한 거는 얘를 이제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6, 1은 6, 6, 8이 48. 그래서 18이에요. 아, AB 곱해진 값이 18이구나. 여기까지 좀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쪽은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이야. 근데 직육면체의 그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입체 대각선이죠. 자, 이런 거. 자, 요런 걸 이제 입체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그 입체 대각선의 길이는 그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직육면체의 입체 대각선의 길이, 자, 그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는, 자, 루트 3개의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그래서 여기가 66에 36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것이 바로 예, 그 어떤 대각선의 길이예요. 근데 그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루트 36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모르잖아요. 자, 이게 최소가 되면 돼요. 이게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36에다가 그 최소가 더해져서 루트가 씌워진 그 값이 바로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값이 될 거니까.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A제곱도 양수고요. 그쵸? 자, 얘도 0보다 크고요. 길이다 보니까 A가. B제곱도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의 어떤 그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의해서 지금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이 루트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죠. 절대부등식. 얘가 이 루트 A제곱 B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2AB. 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을 하는데 앞에서 AB가 18이다. 자, 요거는 이제 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18을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18. 자, 2 곱하기 18이 몇이야? 자, 2, 8에 16, 36이 되겠지. 36보다는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갖는 그 최소값을 우리가 36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을 때. 36이니까 얘가 갖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이 36이에요. 그러면 L이 갖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36에다가 36이 더해진. 자, 즉 72에다가 루트가 씌워진. 자,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8, 예, 요게 지금 66에 36에다 곱하기 2가 되니까. 그쵸? 36 곱하기 2가 72니까 6루트 2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L의 최소값,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은 6루트 2예요. 객관식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